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6장 15절입니다.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Greet Asyncritus, Phlegon, Hermas, Patrobas, Hermas, and the brothers with him. Asyncritus, Phlegon, Hermas, Patrobas, Hermas,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5절입니다. Greet Philologus, Julia, Nereus, and his sister, and Olympus, and all the Lord's people who are with them. 네,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로로거스가 누구인지, 줄리아, 네레스, 그리고 그의 자매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죠. 올림파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주위의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바울이 인정한 믿느리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자들이었던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마치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핍박에서 도망치고 그리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 7천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정말 그분께 신실한 자들을 도처에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정말 이러한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중히 여겨지는 믿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같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교파나 교리나 지식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그런 어떤 행위가 없다고 해서 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양과 그들의 고유한 색깔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서로서로에 대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축복하시기 위하심이 아니신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잠시 동안 그들이 어두워진 것은 이방인을 얻으시기 위한 거고 또 이방인을 얻으시는 것은 또 유대인을 나중에 회복하시기를 위함이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에게도 정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셨죠. 그냥 살다가 바로처럼 심판받아 끝날 수 있는 그런 한 나라의 왕, 그리고 유대인을 힘들게 했던 그 왕. 하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므낫세라는 유다 왕도 그렇죠. 그가 심지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에게 그런 제물로 바칠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아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는 바다 전체 모래알 중에 한 움큼을 쥐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내가 다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자와 같다라는 거죠. 우린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롭다심을 알고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또 믿는 것이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또 우리에게 나아오신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참되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처에 이런 신실한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